캐릭툰. 오늘은 자신의 성별을 속인 아이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지망생 여신비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돌을 꿈꿔 여러 오디션을 봤죠. 하지만 실력은 괜찮은데 외모가 아쉽네요. 네? 아, 좀 남자같이 생겼는데 성형할 생각 없어요? 여자 아이돌은 상큼하고 예쁜 게 생명인데. 제 외모가 남자 같다는 이유로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떨어지면 포기하자. 그렇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디션을 봤죠.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외모가... 또?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너무 좋은데요? 네? 노래도 좋고 합격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드디어 1차 붙었어. 어? 남자 아이돌 오디션? 뭐야, 남자만 뽑는 거였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야,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그동안 남자 같다고 떨어졌는데 이번엔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남자가 되어 오디션에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겼고 사람들은 남장을 한 제 모습을 좋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죠.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 그렇게 결승전을 앞둔 날, 야 여신비! 어? 너 남자 아니지? 하필 강력한 라이벌한테 제 정체를 들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남자라고! 발뺌하지 마! 너 다른 오디션장에서 본 적 있어. 그땐 남자 같다고 떨어졌잖아. 아무리 데뷔가 하고 싶어도 그렇지 성별을 속여? 아! 무슨 짓! 여신비씨 스탠바이 해주세요. 네! 이거 놔! 아! 여신비 어디가! 거기서!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 여신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다음은 1위 후보 여신비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난 이대로 끝나는 건가? 여신비 최고! 여신비씨 괜찮으세요? 그게... 잠깐만요! 나인기씨 갑자기 무대 위로 난입하시면... 여러분은 모두 속고 있어요. 여신비는 사실 여... 그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제 입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여자예요! 뭐? 사실 그동안 제 외모 때문에 번번이 오디션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다 찰나 유일하게 저를 알아봐준 곳이 여기뿐이었습니다. 더 빨리 이야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차했고 꿈을 접은 채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화제가 되어 저처럼 보이시한 분위기의 아이돌 지망생분들의 고민이 인터넷에 연달아 올라왔고 대중들도 기존의 여자 아이돌 말고도 색다른 느낌의 여자 아이돌을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보이시한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죠. 지금 저는 여신사라는 이름의 아이돌로 활동 중이에요.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다음엔 남들을 속이는 짓은 하지 말자고요.